안녕하세요. 농부의 농장입니다. 자, 오늘은 후쿠샤 분갈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후쿠샤를 많이 샀을 겁니다. 이만한 모종들. 이렇게 뭐, 이만하게 자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작게 자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크게 자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약간 웃자락에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분갈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후쿠샤는 이제 모종을 수입을 들어와 가지고 조금 많은 모종을 수입 들어와서 이렇게 심어 놓은 지가 보통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좀 지금 20일 날 예, 한 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농장에서 왜 이렇게 조그마한 걸 파냐? 이 크면은 커서 분갈이를 배송을 하면은 이게 잘 찢어집니다. 잘 부러지고 또 크는 속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중에 포장에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모종부터 이렇게 파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갈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일단 화분 밑에 뿌리가 나왔을 때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분갈이라는 것은 뭐냐면 화분 밑에 뿌리가 나왔다는 것은 내가 화분이 좀 작으니까 분갈이를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종을 받아가지고 모종을 키웠을 때 아니면 큰 화분을 분갈이했을 때 보면 뿌리가 이 보인다는 것은 나는 이 흙에 있는 화분 속인 흙에 영양분을 다 섭취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흙을 가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따뜻한 데 나온 것 놔둔 이 후쿠샤들은 아마 뿌리가 나온 것들도 있고 약간 춥게 관련된 후쿠샤들은 뿌리가 안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분갈이하기 좋은 시기가 언제냐면 이 뿌리가 나왔을 때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약간 춥게 관련해가지고 아마 뿌리가 잘 안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얗게 나왔을 때 꼭 반드시 분갈이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뿌리가 이렇게 안 돌았을 때 분갈이 하거나 아니면은 뿌리가 덜 발달됐을 때 분갈이 하면 식물들이 잘 자라지도 않고 또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분갈이 할 때는 흙을 틀면 안 됩니다. 절대. 왜? 흙을 틀면은 뿌리가 상하면은 그 상한 뿌리가 썩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이 닿으면. 그래서 절대 뿌리를 건들거나 아니면은 흙을 털어내면 안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더 큰 분에다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분갈이 요령인데 분갈이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흙이 후쿠샤 키우기 가장 좋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후쿠샤는 보통 언제 잘 죽냐면 여름에 더웠을 때 더운 열기에 의해서 줄기가 썩어버려 물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도에서 35도가 넘어가면은 이런 후쿠샤들이 이파리가 뱅등것처럼 노랗게 아니면 뱅등것처럼 까맣게 되면 썩어보면서 이렇게 이파리가 다 떨어집니다. 자, 그런 것들은 대부분 더워서 그런 겁니다. 더워서. 그런 거 언제 그러냐 뭐 보통 6월 말부터 7월달, 8월달 사이에 거의 대부분 이파리가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워서. 자, 그래서 후쿠샤는 뿌리가 망가져서 썩어서 죽는 게 아니라 줄기나 이 잎이 망가져서 죽기 때문에 줄기를 빨리 목질화를 시키면 죽는 것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목질화를 시키는 겁니다. 분갈이해서. 자, 그런데 후쿠샤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보습력이 좋은 흙에다 심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흙들이 상토 아니면 피토모스일 겁니다. 그러면 상토는 일반적인 상토 코코넛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상토를 말하는 거고 그런 상토에다 썼을 때는 상토만 하는 것보다는 흙을 좀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상토에다가. 어떤 흙이냐면 이제 뭐 밭흙이나 아니면 모래나 이런 걸 섞어주면은 약간 보습력이 좋습니다. 상토만 심었을 때는 물이 너무 잘 빠지기 때문에 잘못은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었을 때는 상토나 피트모스.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넷이라는 상토에다가 계란 전용 상태에다가 이게 이제 보통 피트모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것만 분갈이 하는 것보다 여기에다가 퍼라이트를 좀 섞습니다. 퍼라이트를 제라늄 분갈이 할 때는 퍼라이트를 조금 섞었는데 퍼라이트를 많이 섞었는데 후쿠샤 했을 때는 퍼라이트를 조금 섞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배수가 너무 잘 되면은 영양분도 다 빠져나가고 또 물이 너무 잘 마르기 때문에 퍼라이트로 조절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라늄 섞을 때는 심을 때는 퍼라이트를 좀 많이 심고 또 후쿠샤나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식물을 섞었을 때는 심을 때는
이 펄라이트를 조금 섞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갈이할 때 펄라이트를 이렇게 조절하면 됩니다. 펄라이트로. 자, 예를 들어 나는 이게 후쿠샤를 싣고 싶은다. 그러면은 펄라이트를 조금 집어넣고, 보통 한뭐 1대1이라고 그러면 한 30%나 40%만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믹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나는 이제 배수 좋은 것을 식물을 심는다 그러면 펄라이트를 더 많이 심고, 만약에 내가 상토에다 심고 싶다 그러면 흙을 더 첨가하고 조금 첨가하고, 그 차이가 뭐냐면 흙을 많이 첨가하면 배수가 덜 되고 흙을 조금 첨가하면 배수가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분갈이할 때는 이렇게 12cm가 있고 15cm가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모종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면은 너무 큰 물에다 분갈이 하는 것보다, 너무 큰 거에다 분갈이하면 흙이 이 화분이 커지면은 자라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계단계 밟아가면서 분갈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는 9cm 화분에 심어졌으니까 2배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2배수라는 게 뭐냐면 9cm면은 9cm하고 10cm하고 차이가 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10cm, 이거는 9cm, 10cm, 이거는 12cm. 자, 그러면 9cm에 들어가면은 보통 12cm에다 분갈이하면 딱 좋습니다. 분갈이. 여기도 한번 오고, 마지막으로 더큰 분으로도 15cm에다 갈 수도 있고, 큰 데도 갈 수도 있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큰 데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단계단계 바꾸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12cm에다 저는 권장을 합니다. 분갈이를 15cm에다 해도 되는데, 이제 15cm에다는 마지막 분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분갈이. 자, 우리가 이게 심어진 것은 다 15cm입니다. 이렇게 15, 큰 15cm. 그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 해도 되는 만큼 물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큰데 해는 것보다는 단계단계 밟고 올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cm에다 분갈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분갈이를 할 때, 아까 흙을 털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흙을 털, 이렇게 흙을 만들어 놓았으면은 흙을 여기다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채우고, 그대로 흙 빼지 말고, 이렇게 흙 빼지 말고, 이게 그대로 이렇게 분갈이를 합니다. 흙도 털면 안 됩니다. 털면 뿌리가 망가질 수가 있고, 또 뿌리가 상으면 썩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흙을 채우고, 이렇게 하고, 흙만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흙만 이렇게 채워주고, 꽉꽉 눌리면 안 됩니다. 꽉꽉 눌리면 흙이 다져져서 통기성도 불편하고, 또 물빠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털어줍니다.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털어주고, 물 주면은 싹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꽉꽉 누르지 말고. 꽉꽉 누르면은 단단해지고, 흙이 다져지면은 뿌리를 뻗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또 통기성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툭툭툭툭 떨어주면 됩니다. 자, 이게 분갈이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분갈이하고, 그러면 이제 비료는 어떤 것을 줄 거냐? 보통 액비를 주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비료물을 많이 주면은 우짜라서 보기가 싫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기가 흔들흔들 해주고요. 그래서 보통 비료는 이제 이 알비료, 이렇게 이 코팅된 비료, 이렇게 코팅된 비료요. 이 코팅된 비료가 멀티코트도 될 수가 있고 싱싱코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싱싱코트는 국산이고 멀티코트는 이제 이스라엘제, 뭐 오스만코트도 마찬가지고, 기술이 뭐냐,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료가, 이래 비료가 코팅되어 있어 가지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효력이 갑니다. 이렇게 올려주면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올려주면은 서서히 이게 먹으면서 물이 녹으면서 서서히 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16개월까지 간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은 아마 두 달에 한 번씩 올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6개월간 가지만 이게 서서히 녹기 때문에 미리 녹기 전에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물을 줄 때는 흠뻑 줍니다. 흠뻑, 이렇게 흠뻑 흘러넘칠 정도로 밑에가 쑥 빠져나올 정도로 물을 줍니다. 물이. 왜 그러냐면 이 후쿠샤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살짝 주면은 잘못은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흠뻑 충분히 밑에까지 젖을 정도로 물을 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약간 이제 약간 선선한 기운에, 따뜻한 데 놔둬도 되는데 우짜랄까 봐서 선선한 기후에 놔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놔두면은 이제 물을 주고, 또 물을 받침에다 받쳐놔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은
이 물받침에다 물을 받쳐놓으면은, 자, 물받침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잠깐요. 자, 이렇게 이제 물받침에다 이렇게 물을 받쳐놓도 괜찮습니다. 이 물을 여기다 이렇게 채워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채워놔도. 왜 그러냐면 지가 알아서 서서히 먹기 때문에. 왜? 워낙 후쿠시아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12cm에다 분갈이를 하고,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하나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료는 이 알비료를 이렇게 올려주는 게 좋고, 이렇게 코팅된 비료를 코팅된 비료 이렇게 올려주는 게 좋고, 물은 어느 때 줘야 되냐? 이렇게 바싹 말랐을 때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싹 말랐을 때 주면은 잘못하면 마를 수가 있습니다. 햇빛 보면 이게 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랐을 때 주지 말고, 흙이 이렇게 꼬들꼬들했을 때, 이게 약간 말랐고 거득이 흙이 약간 물기가 약간 젖어 있을 때, 약간 이게 약간 마르려고 했을 때 물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겨울 같은 경우는 뭐 2, 3일 한 번 주지만은 보통 봄에는 하루에 한 번씩 꼭 물을 줘야 됩니다. 왜? 물을 잘 마르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고. 최소한 이틀 한 번씩 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아니고 거대기 이렇게 꼬들꼬들할 때 물을 줘야 됩니다. 완전히 말랐을 때 이렇게 주면은 늦습니다. 이렇게 말랐을 때 다음날 이렇게 보면 이게 끝허리가 입이 타들어가 버립니다. 까맣게 하얗게 이 줄기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 정도로 물에 약합니다. 자, 그래서 물을 이렇게 잘 주는 게 좋고 물 주기는 이렇게 오고, 이제 여기에서 더 분갈이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더 컸을 때, 이 정도 컸을 때 했는데, 보통 이제 최종적으로 15cm 가가지고 이렇게 매달아도 되고, 왜 이렇게 매달아야 되냐면 꽃송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쳐집니다. 이렇게 빳빳이 서도 또 꽃이 피면은 꽃이 커서 이렇게 다 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후쿠샤가. 그래서 이제 넝쿨성이나 이런 게 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모종을 고추모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추모종. 고추모종을 사다가 이렇게 분갈이해서 한 2월 단계 50일 지나고 50일에서 60일 지나면 이렇게 꽃이 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드닝이라고 하면 가드닝. 여러분들이 집에서 정원이 없으니까 화분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심어가지고 남아놓은 꽃. 이, 예를 들어 이게 엘카미노라는 이 꽃인데, 이게 엘카미노라는 꽃인데, 이 모종이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자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엘카미노라는 모종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제 꽃을 자랑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엘카미노라는 품종이 살라고 해도 거의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왜? 이름을 달고 키우는 농장도 없고 대부분 후쿠샤로 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분갈이하고, 순따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순따기는 별도로 안 해줘도 됩니다. 왜? 이 순 이렇게 마디마디에서 다 이렇게 순이 다 나옵니다.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거 이 후쿠샤 중에 받은 사람들 중에 흰은 안 자랐어도 이 마디하고 마디 사이에 아마 순이 다 나왔을 겁니다. 이게 나중에 꽃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평범하게 키우려면 이렇게 하고, 만약에 애목대로 키우려면 이게 순을 다 따줘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유튜브를 한번 영상을 찍고,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예쁘게 꽃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순도 자르지 말고 이렇게 놔두면 여기 가지가지마다 다 순이 나와서 이렇게 풍성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쿠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분갈이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대신에 물을 잘 주고, 아까 비료물을 비료 올려주고, 또 액비는 가급적 주지 말라는 이유가, 액비를 많이 주면 잘못되면 이렇게 우짜랄, 이렇게 마디하고 마디사이가 길어지면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래서 액비를 주지 말라는 거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모종을 받아서 뒤에 뿌리가 나왔을 때, 이렇게 뿌리가 보였을 때 분갈이 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분갈이 치수는 12cm가 적당하고 뭐 15cm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15cm보다는 12cm에 갔다가 최종 마지막에 15cm에다 심은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큰 데다 갈 수가 있는데 큰 데다 했을 때는 물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드리고, 비료는 보통 코팅된 비료, 수용성을 해서 잘 녹는 비료를 쓰면은 잘못하면 뿌리가 우짤할 수가 있으니까 서서히 녹는 비료를 주라 이거고, 오늘은 이걸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물은 줄 때 흠뻑 주고, 제라늄은 조금씩 주는데, 후쿠샤는 물을 줄 때 흠뻑 밑에 잎이 흘러나올 정도로 물을 주고, 이렇게 흘러나올 정도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충분히 밑에 이렇게 흘러나올 정도로 이렇게 물을 줘야 됩니다. 충분히. 자, 그리고 물은 거득이 꼬들꼬들 마르기 전에 물을 줘야 된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